청동기 시대와 고인도. 벼수하기 한창일 무렵. 거의 너희들.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야 식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거 당장 내려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어쭈 보자 보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식량을 두고 싸움이 자주 벌어지자 사람들은 마을에 울타리를 세우거나 도랑을 파서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넘어오면 가만 안 둬? 너야말로 넘어오지 마. 곧 큰 싸움이 날 것 같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옆마을의 식량을 빼앗자! 가자! 전쟁터에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죠. 뭐냐 그 칼은? 이건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만든 금속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청동기라고 부르죠.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 푸른색. 아연을 섞으면 누런색을 띠는구나. 청동으로 만든 무기는 돌로 만든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가난함과 부유함, 힘이 세고 약함에 따라 계급이 생겼고 전쟁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내가 지배한다! 와! 하지만 청동기는 재료가 무척 귀하고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로 마을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인 군장이 사용했죠. 군장은 정치와 제사를 함께 맡았으며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청동기를 착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장을 신성시하며 떠받들었죠. 신성한 군장님! 부디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훨씬 정교해진 간석기도 사용했죠. 이 많은 곡식을 어느 세월에 다 수확하지? 걱정 말게. 내게 좋은 도구가 하나 있다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은 신석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졌으나 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죠. 벼농사의 딱이군. 토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토기 어디 없을까? 나도 빗살무늬 토기밖에 없다네.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거의 없으며 토기 바닥이 평평합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밑바닥이 납작하네요. 못 보던 토기들을 만들었군. 그래, 좀 둘러보게나. 나 이게 마음에 드는... 자네들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그래? 전쟁이라도 났나? 소식 못 들었나? 군장님께서 방금 전 돌아가셨다네. 뭐라고? 군장님이? 군장님! 청동기 시대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들었습니다. 군장님의 무덤을 만들자꾸나. 네. 고인돌을 만들 때는 먼저 땅을 파서 받침돌을 세우고 그 위에 흙을 경사지게 쌓습니다. 그리고 밧줄과 통나무 등을 이용해 덮개돌을 나르고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흙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파내고 가운데에 시신을 묻은 후 막음돌로 막아 완성합니다. 고인돌은 모양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의 차이와 사회적 불평등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드는 걸 알았기에 출세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